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은 온천수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떨치며 온천 관광특구로 지정돼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성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호텔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그 자리에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온천 관광 특구는 사라지고 수익형 부동산 개발 붐으로 주거 밀집 특구로 변질되고 있는데요. 도시 발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류재일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대전 관광의 중심지였던 유성의 리베라 호텔 부지. 10층이 넘던 호텔 건물은 모두 부서져 철거됐고 잔해만 남아있습니다. 호텔 부지엔 49층 820세대의 주상복합 건물 신축이 추진 중이며 주차장 부지에도 232개실 규모의 생활 숙박 시설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손도 많이 안 보던 거 다 갖춰놓고요. 사람 몸만 와가지고 숙박을 하거나 이제 그런 시설. 개인이 분양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에는 많이 좀 자금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 유성의 유명 호텔과 숙박업소들은 불황 속에 줄줄이 폐업했고 그 자리는 생활 숙박시설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2018년 폐업한 아드리아 호텔 부지에 595개실의 생활 숙박시설이, 인근의 레전드 호텔 부지도 1,300여실 규모의 생활 숙박시설이, 라운 컨벤션 호텔 부지 역시 280개실의 오피스텔 건립이 추진 중입니다. 온천 관광 특구가 갑자기 주거 밀집 지역으로 바뀌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파트나 원룸처럼 분양하지만 1가구 2주택 규제를 피한 편법 형태의 생활 숙박 시설로 개발되면서 도시 계획도 난개발이 되고 기형적인 도시 구조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상업 기능에 있는 호텔들이 주거시설로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주거시설과 유사한 형태로 변하는 좀 잘못된 구조로 도시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도시로서의 변모를 갖추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건설업계가 이 같은 생활 숙박시설 등에 주목하면서 유성 지역의 호텔 매입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어렵게 키워왔던 지역의 관광 컨벤션 산업 기반이 무너질 위기로 내몰리면서 활성화 대책도 시급한 상태입니다. 기존의 어떤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컨벤션 기능하고 그다음에 레저 위락 그 기능들과 어떤 새로운 그 창조적인 모델을 찾는 방안이라든지 뭔가 어떤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마련이 대전시 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안부 인생처럼 연명하고 있는 대전 유성 관광 특구에 대한 전반적인 도시 발전 계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이번 주는 양성 평등 주간으로 곳곳에서 의미 있는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업이 성매매 집결지 폐쇄입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는 집창촌 해체 사업, 현 주소는 어떨까요? 4년차를 맡고 있는 아산 장미마을은 나름의 성과도 거두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점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때 30여 개의 성매매업소가 밀집해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을 것 같았던 아산시 온천동 장미촌의 밤풍경입니다. 취객과 호객꾼이 뒤엉켜 불야성을 이루던 모습은 사라지고 인적이 끊긴 한적한 도심의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성매매 집결지 도시재생 사업인 아산 장미마을 로즈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양성평등거리 조성, 유흥주점 11개 동에 대한 보상과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모텔을 매입해 청년 창업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120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면서 홍등가의 풍경은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이 거리에 가로등을 먼저 세우고 도로에 보도블록을 깔면서 거리 폭도 넓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누구나 그래도 조금은 편안하게 이 거리를 다닐 수 있게 됐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 폐쇄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사업 추진 4년 차가 되면서 상당수의 업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7개의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은 일반 도시개발 사업과 달리 재산권 강제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업주들은
윤락여성수를 부풀려 영업권 보상 액수를 높이거나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보상 대상 업소를 늘리는 등 교묘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에 달하면서 보상액이 턱없이 늘고 있지만 업주가 버티면 어쩔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건물주나 토지주분들은 뭐 보상을 되게 많이 받기 위해서 건물가라든지 토지 매입가를 올리니까 시의 예산은 저희가 어쨌든 사업에 선정되면서 한정적으로 있는 거고 리모델링을 하거나 다시 재생을 하는 데서는 힘듦은 있죠. 특히 탈성매매 여성 지원과 쇠퇴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성매매 집결지를 정상적인 도시의 일부로 기능전환하기 위한 험난한 여정의 모습을 아산 로즈 프로젝트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충남 지역에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88명 발생한 가운데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논산 성동산업단지 기업체 관련 누적 확진자가 72명으로 늘어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논산에선 한 농장에서 외국인 5명이 신규 감염됐고 부여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3명이 추가됐고 부여 전통문화대 학생 누적 감염도 1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거리 두기가 36일 만에 3단계로 완화된 대전은 풀리자마자 어제 56명에 이어 오늘도 4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일주일 평균 39.3명으로 아직 30명대지만 또다시 폭증할까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여름철 경비실 에어컨 전기요금을 근무 중인 경비원들에게 청구한 소식, TJB가 단독 보도해서 논란이 컸었죠. 참 씁쓸한 소식이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각박한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군의 한 아파트 입주 회장이 무더위 속에 고생한 경비원과 미화원들에게 깜짝 여름 휴가비를 지급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혜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예산군의 한 아파트에서 올해로 21년째 경비일을 하고 있는 전용훈 어르신. 얼마 전 전혀 예상치 못한 여름휴가비 봉투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 미화원 14명에게 10만 원씩 특별 보너스를 전달한 겁니다. 10만 원이라는 액수보다 그를 더 감동시킨 건 무더위 속에서도 애써주셔서 고맙다는 감사의 글이었습니다. 이런 걸 처음 받아보니까 벙벙하고 야 우리 아파트 이렇게 좋은 분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깜짝 보너스를 전달한 건 지난 6월부터 입주자 대표회를 이끌게 된 김신영 씨였습니다. 작은 개척교회 목회자인 김 씨는 무더위에 고생하는 분들과 조금이라도 나눠야겠다는 마음으로 휴가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마을학교 방과후 코딩 수업을 하며 받은 강사료를 차곡차곡 모아서 어렵사리 여름 휴가비를 마련했습니다. 재능 기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 돈으로 좀 더 유익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금액이랑 또 이번에 계획했던 거랑 맞아서 그럼 이걸 좀 사용해야 되겠다 해서 사용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들이 받은 특별한 여름 휴가비 봉투. 냉혹한 갑을 관계를 떠나 소중한 이웃으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작지만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비 노동자분들이나 청소 노동자분들이 단지 어떤 직원이 아니라 하나의 이웃으로 생각해 주셔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의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정부와 보건의료 노조가 협상을 타결하면서 총파업은 철회됐지만 건양대병원 노조가 임금과 단체 협상 결렬로 오늘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건양대병원 노조는 병원 측에 교섭을 이어갈 의사를 밝혔지만 병원 측이 조정 연장을 거부해 추가 교섭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노조원 930명 중 6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파업 여파로 중증 환자 입원 병상과 선별 진료소 등에는 대체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병원 측은 노조 측이 교섭 시한 종료 20분을 남기고 임금 인상안을 요구하며 일방 통보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한 명이 18억 원의 피해를 본 걸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경기도 화성에 사는 A씨는 검사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됐으니 비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은 뒤 특정 앱을 깔았다가 피해를 봤습니다. 사기범들이 이후 금감원을 사칭해 국고환수리 돌려주겠다며 송금을 요구하자 A씨는 고금리 대출까지 받아 18억 원을 보냈고 이 가운데 17억 원은 비트코인으로 송금했으며 1억 원은 아산시에서 직접 만나 건넨 걸로 드러났습니다. 17억 원 가상화폐 피해는 한 사람이 당한 역대 최대 규모로 경찰은 현금 수거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 캠프마다 충청권 발전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조금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대전시가 여야 정당과 후보들에게 고민하지 말고 이것만은 꼭 공약에 포함시켜달라며 대선 공약을 발굴해 제시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2023년이면 50주년을 맞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대전시는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대전을 명실상부, 법이 정한 과학수도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며 공약을 제시했는데 그 첫 번째가 과학의 도시답게 과학 분야입니다. 과학수도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과학수도로 지정해달라는 겁니다. 또 바이오 랩허브 유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충남과 세종, 충북을 묶어 세계 5위 안에 들어갈 충청권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항공우주청을 설립해 방위산업과 연계된 우주 국방혁신 클러스터 구축도 과학 분야 요청사항입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성공하기 위한 과제들도 제시됐습니다. 총 사업비 10조 원가량이 예상되는데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충청권을 1시간대로 연결하는 대전 세종 제2순환고속도로, 보령 대전 보은 고속도로 건설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전 현충원을 메모리얼 파크로 조성하고 청 단위의 중앙행정기관은 모두 정부 대전청사로 집적시켜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가로 발굴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 내에 이것이 각 후보들의 지역 그리고 우리 충청권의 공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시는 충청권 공동 공약이 많이 포함된 데 대해 대전이 권역 중심 도시로서 역할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경쟁 사업들도 다수 포함된 만큼 세부 계획을 통해 대선 공약으로 최종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천안아산 환경운동연합은 TJB가 보도한 천안시 소신면 장산 우리 주민들의 집단 발병 관련 실태 조사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천안환경연은 이곳에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공장 두 곳이 들어선 뒤 마을 주민 37명 중 12명이 암에 걸리고 4명이 숨졌다며 조사 방법 개선과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참여를 환경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마을 내 극소수 지역에 측정기를 설치해 3번 측정한 데이터를 이용해 결과를 단정하는 것이 문제라며 공장 내부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측정도 요구했습니다. 올 들어 대전의 집값이 11% 이상 오르는 등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말 대전의 누적 상승률은 11.11%로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 11.58%와 비슷한 수준이며 지역별로는 유성구 12.53, 중구 11.19, 동구 10.03% 순입니다. 반면 지난해 8월까지 35.25%나 올랐던 세종은 올해 보합 또는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8월 말 기준 누적 상승률이 2.24%에 그쳤습니다. 또한 세종의사당법 국회 상임위 통과에도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 이미 행정수도 이슈가 가격 상승에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을 지낸 김윤기 전 부대표가 대선 경선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논산 출신인 김 전 부대표는 국회와 별도로 헌법재정시민회의 구성을 통한 헌법 개정과 기획재정부 폐지, 참여형 일자리 보장,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등 주요 국가기전 이전을 통한 수도 완전 이전 등을 공약했습니다. 정의당은 김윤기, 심상정, 이정미 등 4명의 대선 경선 후보가 나선 가운데 다음 달 중순 후보를 최종 선출합니다.
목이 터져라. 충남도는 논산, 대둔산, 금산, 서대산 등 도내 명산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 처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전국 100대 명산에 포함된 도내 6개 명산에서 쓰레기를 조사한 결과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339톤을 찾아냈다며 2억 원을 들여 완벽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자를 파악해 행정사법 조치할 계획입니다.